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율려신서 읽기 제1권 제7편 변성. 지난 시간에 오성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율은 모두 12개가 있으나 악곡에서는 그중 5개를 골라 사용합니다. 그것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성은 오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성은 궁, 상, 각, 치, 우입니다. 이것들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궁은 오성의 근본입니다. 나머지 사성은 모두 궁으로부터 생성됩니다. 먼저 궁을 삼분손이라면 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황종을 삼분손이라면 임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궁과 치의 관계는 황종과 임종의 관계와 같습니다. 만약 궁이 황종의 자리에 있다면 치는 임종에 옵니다. 치를 삼분익이라면 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종을 3분 6이라면 태주가 나옵니다. 치와 상의 관계는 임종과 태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치가 임종이라면 상은 태주입니다. 상을 3분손이라면 우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태주를 3분손이라면 남녀가 나옵니다. 상과 우의 관계는 태주와 남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이 태주라면 우는 남녀입니다. 우를 3분 6이라면 각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남녀를 3분 2기라면 고선이 나옵니다. 우와 각의 관계는 남녀와 고선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가 남녀라면 각은 고선입니다. 공을 황종에 두면 오성과 12월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이 황종이라면 상은 태주, 각은 고선, 치는 임종, 우는 남녀입니다. 오성의 간격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궁과 상, 상과 각, 치와 우 사이는 이율입니다. 그러나 각과 치, 우와 궁 사이는 삼율입니다. 삼율은 음정이 너무 멀다고 최원정은 말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성에서 궁과 상 사이, 상과 각 사이, 치와 우 사이는 각각 이율 떨어져 있다. 그런데 각과 치 사이, 우와 궁 사이는 삼율 떨어져 있다. 이율 간격은 음절이 화목한데 삼율 떨어져 있으면 음절이 소원하다. 그래서 각과 치 사이에 치에 가까운 소리 하나를 추가하니 치에 비해 소리가 조금 낮다. 그래서 그것을 변치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와 궁 사이에 궁에 가까운 소리 하나를 추가하니 궁에 비해 소리가 조금 낮다. 그래서 그것을 변공이라 부른다. 오성의 간격에 주목합시다. 궁상은 이율. 상, 각은 이율, 각, 치는 삼율, 치, 우는 이율, 우, 궁은 삼율입니다. 각, 치, 그리고 우, 궁은 삼율 간격이므로 너무 멀어서 두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최원정은 말합니다. 그래서 각과 치 사이에 치에 가까운 소리 하나, 그리고 우와 궁 사이에 궁에 가까운 소리 하나를 추가합니다. 치에 가까우나 치보다 약간 낮은 새로운 소리를 변치라고 부르고, 궁에 가까우나 궁보다 낮은 새로운 소리를 변공이라고 부릅니다. 변치와 변공도 삼분손익을 통하여 얻습니다. 오성에서 마지막으로 생성된 것은 각성입니다. 이 각성을 먼저 삼분손이랍니다. 각의 실수는 64입니다. 이것을 삼등분하면 각분은 3분의 64입니다. 이것은 정수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3분손일이란 3분하여 한 토막을 덜어내는 것이니 64에서 3분의 64를 빼면 42.6입니다. 이것은 변공의 실수입니다. 각이 고선이라면 변공은 음종입니다. 다음 변공을 3분 2기랍니다. 변공의 실수 42.6을 3등분하여 하나를 추가하면 56.8입니다. 이것은 변치의 실수입니다. 변공이 음종이라면 변치는 유빈입니다. 율려신서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변공성은 42이고 소수점 아래는 0.6이다. 변치성은 56이다. 소수점 아래는 0.8이다. 이제 오성과 두 변성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배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황종이 궁이라면 상은 태주, 각은 고선, 변치는 유빈, 치는 임종, 우는 남녀, 변공은 음종입니다. 오성과 두 변성이 배열되고 나면
성 간의 간격에서 3률 차이가 사라집니다. 대신 1률 사이의 간격이 새로 생깁니다. 궁과 상, 상과 각, 각과 변치, 치와 우, 우와 변궁 사이는 이율입니다. 그리고 변치와 치, 그리고 변궁과 궁 사이는 일율입니다. 궁이 도라면 상은 레, 각은 미, 변치는 솔플랫, 치는 솔, 우는 라, 변궁은 시입니다. 앞 표에서 궁성을 황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궁성이 꼭 황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궁은 황종일 수도, 대려일 수도, 태주일 수도 있습니다. 궁성은 12율 모두에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계가 달라집니다. 음계란 궁으로부터 오성과 두 변성, 즉 칠성이 쌓여 있는 음의 계단입니다. 음계를 동양음악에서는 균이라고 부릅니다. 황종이 궁인 음계는 황종균, 대려가 궁인 음계는 대려균, 태주가 궁인 음계는 태주균, 응종이 궁인 음계는 응종균입니다. 황종균과 대려균을 비교하여 봅시다. 황종균은 궁이 황종일 때 칠성의 음계이며, 대려균은 궁이 대려일 때 칠성의 음계입니다. 황종균과 달리 대려균에서는 궁은 대려, 상은 협종, 각은 중녘, 변치는 임종, 치는 이치, 우는 무역, 변궁은 청황종입니다. 청황종이란 높은 황종, 즉 황종의 응음입니다. 대려균은 황종균보다 일률 높은 음계입니다. 대려균보다 일률 높은 음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주균입니다. 태주균은 궁이 태주에 위치하는 칠성의 음계입니다. 궁은 12율 모두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악에는 12균이 존재합니다. 이 표를 보세요. 황종균에서 궁은 황종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대려균에서 궁은 대려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태주균에서 궁은 태주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협종균에서 궁은 협종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고선균에서 궁은 고선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중녀군에서 궁은 중녀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유빈균에서 궁은 유빈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임종균에서 궁은 임종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이칙균에서 궁은 이칙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남녀균에서 궁은 남녀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무역균에서 궁은 무역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응종균에서 궁은 응종이며 이것을 으뜸음으로 하여 이 위에 육성이 쌓여 칠성의 음계를 구성합니다. 균은 음계입니다. 균은 칠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은 으뜸음입니다. 이것 위에 상, 각, 변치, 치, 변궁이 쌓여 있습니다. 동양학에서 음계는 황종균부터 응종균까지 모두 12개입니다. 그중 황종균은 음이 가장 낮고 응종균은 가장 높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